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원히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언약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데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속에 발생하게 되어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그 생기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우리 인간의 말로 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신다.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믿음과 기도로 언약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밝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지으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이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아담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렇게 말한 것은 범죄한 인생,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 1장 6절로 6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지었을 뿐만 아니라 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함을 받은 후에 이 땅에 태어난 후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도우신다.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 완성하셔서 천국에 살 수 있는, 천국에 적합하게 살 수 있는 천국 맞춤형 인간으로 영화롭게 하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의 파트너인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부르짖으라 하는 이 말씀은 몇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보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메시아와 그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내게 내가 보게 하라, 내 음성을 내가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출애굽기 4장에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과 같이 점진적인 기도, 계속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신다. 밤낮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인 동시에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뼛속 깊이 사무치는 기도.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교회를 섬길 때 고려신학대학 4학년 학생 가운데 폐결핵 3기가 돼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한 청년이 있었는데 홀로 된 권사님이 교회당에서 밤낮 지나는 분이 계셨는데 그걸 보고 이 권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밤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늙은 것은 경상도식으로 이 늙은 것은 콱 뒤지게 하시고 저 새끼 살려주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자기가 결혼할 때 받았던 백통 반지, 백통 이름 아십니까? 백통이 뭔지 나부로 백통 반지를 빼가지고 그 학생에게 끼워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청년은 회복되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크게 일하고 은퇴해서 대구에서 지금 잘 지나고 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간이 녹아내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는데 히라브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말은 기도를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프로수케 프로수코마이, 기도를 기도했다. 우리 교회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조금 다른 사람 보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왔지만 부족해 보입니다. 이 집사님의 밤낮 기도가 내 남편이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남편이 장로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의사 장로님 병원에 수술을 받게 돼가지고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받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 우리 남편 장로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한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마취해서 깨어날 때는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토해내기도 한답니다. 우리 외할머니 유방암 수술할 때 깨어날 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장기려 박사 부산 보건병원에 장기려 박사에게 수술을 받던 어느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 깨어나면서 양산도 가락을 쭉 뽑았습니다. 남편이 놀래 자빠졌어요. 나중에 추궁을 했더니 개모임을 모일 때 빼가를 한 잔씩 마시고 돌아가면서 부르던 노래, 그 여성도의 18번 노래가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꿈에라도, 욥기에 보면 엘리바스의 그 말을 들어보면 꿈속에라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 말씀은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야고보 5장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 동시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믿을 때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준 줄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신다.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도 응답하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를 봤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다. 두 가지를 이 예레미야가 듣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것을 구할 때 육적인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
목회자들은 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의 격려를 받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라. 일반 은총 위에 특별 은총, 특별 은총 위에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보건방송에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내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11 그 맨하탄에서 무역회관이 무너지는 그때에 그때 9.11 사태 때에 나는 이란 테헤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동 선교사 대회가 열렸는데 김영천 목사님 같이 갔었죠? 예. 네, 열렸는데 회장이 와가지고 지금 선교사들하고 숙소값을 다 지불하려고 하면 8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7만 불밖에 없으니 큰일입니다. 아니 한국이나 미국이면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이 이란 테헤란에서 만 불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갈 때 만 불 가지고 갔어요. 또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데 모자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어쩌겠습니까? 탁 누워서 하나님 이 내가 고문이라고 날 찾아와가지고 만 불 얘기하는데 여기 어디서 만 불 나오겠소? 벽에 보니까 화살표가 딱 그려져 있어요. 이 아랍 세계는 호텔에 가면 메카를 향한 화살표가 반드시 그려져 있습니다. 하루 다섯 번씩 기도하라고. 그걸 딱 보니까 생명 없는 종고도 하루 다섯 번씩 기도하라는데 김 목사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설교 매 10분 해놔놓고 니 가만히 누워있나 이런 마음에 느끼면서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바게인을 합시다. 내가 오늘 월요일 날 아침, 점심, 저녁, 금식 할 테니까 저녁 개회하기 전까지는 만불 주소. 그 다음에는 만불, 만불, 하나님 만불 주소, 만불 주소 하는데 점심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한 시쯤 돼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던 임방통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노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한다 말은 못하고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저녁에 계획할 때 만나자 그러니까 아니 꼭 만나야 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 앞에서 5분만 얘기하고 가라 하고 문을 열었더니 봉투나 썩 내밀어요. 그 의외행하니까 한국 있을 때 목회하던 교회의 장로님이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어제 저녁에 내가 여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김 목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보내놓고 급히 뜯으니까 빳빳한 100불짜리 만불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저녁을 먹어버렸어. 저녁까지 금식하게 달아놓고 응답되니까 먹어버렸어. 그래 평생에 내가 마음에 그게 부끄러움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그 장로님이 먼저 임성교사에게 어제 주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겠고 부르짖기 전에 들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인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지나간 10여 년 인터넷 보험방송을 생각하면 믿음과 기도로 나온 세월인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환 목사 내외와 우리 김 장로님 내외와 이사들과 후원자들과 후원교회와 독자들과 방송자들과 봉사자들과 광고주들과 모든 이 방송을 아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특별히 이 화요 기도회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기도회인 것입니다. 이게 생명줄입니다. 이 인터넷 방송의 생명줄이 이 화요 기도에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각자 우리 처소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되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전화위복의 복을 주신다. 아멘.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필 귀정의 은혜를 주신다. 이 일곱 가지 축복을 지나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터넷 방송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기도 동지 가운데 한 분이신 김장로님 내외분이 이제 시간과 공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은 물론 미국 안에 있지만 기도의 동지가 우리 곁에서 이제 조금 떠나가구나. 김장로님 네 분을 기도의 동지로 초대 이사장으로 이 기초를 놓을 때 김 목사님만 아는 눈물겨운 사연이 많습니다. 저는 곁에서 그걸 보면서 참으로 김장로님 네 분 귀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김장로님으로 하여금 인터넷 복음 방송을 섬기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김장로님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서 멀리 가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아멘. 김장로님과 우리는 기도의 교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김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장로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전히 김장로님의 기도는 인터넷 방송국에 머물러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 김 목사님은 자주자주 기도의 제목을 보내어서 김장로님을 하여금 잠 못 자게 하는 것이 우리 김 목사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복음 인터넷 복음 방송을 위해서 중앙 방송을 위해서 미주 선교 신문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 언론 방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필라델피아 복음화에 기여하고 그리고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 소생케 하는 힘을 주는 언론 방송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터넷 복음 방송과 중앙 방송과 미주 기도 신문과 그리고 여기에 방송자들과 집필진들과 광고주들과 후원교회와 후원자들과 이사들과 봉사자들과 독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은약을 맺으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방송국이 존재하는 동안에 결단코 이 방송국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김장로님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붙잡으실 줄로 믿고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해외복을 누리시고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김 장로님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